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에 노래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부를 노래는 전혀 몰랐던 노래인데 어떤 여자 가수께서 가끔 보면 이제 가수들이 본인 노래 불러달라고 많이 신청을 해서 불러주고 있는데 이 노래는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여자 가수가 이런 노래가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신청한 노래인데 나훈아 가수의 오빠입니다. 뭐 나훈아 가수 대한민국 최고 가수 중에 한 분인데 저하고 나훈아 가수의 노래의 창법은 다릅니다. 나훈아 가수는 고음이 좀 약해서 꺾기 처리하면 저는 고음도 그대로 그냥 질러서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나훈아 가수의 노래 오빠 810번 도전곡 하겠습니다. 악보대로 불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남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자 트로트 가수들 노래 그렇게 잘하는 가수 없다고 제가 컬럼도 쓰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령을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가수들 고음이 나오면 고음도 높이 올리고 그래야지 다 꺾기 처리하고 지 멋대로 부르고 음 안 되는 거 재지는 목소리로 쥐어짜고 또 뭐 노래가 음이 안 되니까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뱃속에서 안 나오니까 입안에서 이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입안에서 이게 가래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솔직히 저는 노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가수 제가 발견해서 훌륭한 가수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